앞에 이 선천과 후천 또 물질 문명이 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 내용에 가보면 과학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 사람의 정신이 점점 쇠약하고 그랬습니다. 물질은 사람이 사용할 바다 그랬죠. 그죠? 사용하는 것이지 물질이 사람을 짓눌러 버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람은 이 만물의 주인이죠. 그러죠? 사람의 만물의 주인인데 이 정신이 점점 쇠약해져가. 왜 쇠약해져가요? 예? 욕심. 시대가 그래. 첫째는 시대가 그러고. 네. 그리고 욕심 때문에도 그러고.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지 않아요? 마음에 힘이 없어. 옛날에 일일강 하루에 한두 건 처리하면 돼. 지금은 그냥 꼼꼼히 적어서 10건, 20건을 처리해야 해요.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시대가 그런 거 달라졌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연마와 원리를 알아서 단련을 하고 유무념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 또는 어떤 그러면서도 내가 그 순간순간을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지금 내가 맞이하면서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일에 치여 살고 물질에 치여 살고 나중에 행복을 찾아가겠대. 아마 휴가 받아서 행복하겠대.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무명과 욕심이 바로 이 정신을 쇠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져 물질의 노예 생활이다. 노예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주권이 없는 거죠.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그게 노예죠. 예. 쉽게 말해 주인이 누구요? 내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니까 물질님이 주인이시다. 어? 돈님이 주인이시다. 돈. 명예가 주인이시다. 노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원시에는 자연현상의 노예였어요. 중세에는 신이나 도덕의 노예였어. 신이란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도 하고. 지금 여러분 유럽 가면요 다 관광지죠. 겁나 멋있죠. 다 그 신의 노예 현상으로 있었는지 벌어진 거예요. 근세에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였다. 사상과 이데올로기. 민주냐 공산이냐 유물이냐 유심이냐 온갖 사상은 그런 노예로 살았지 않느냐. 요새는 무슨 노예냐? 물질의 노예다. 그리고 무명과 욕심은 노예다. 시간은 노예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실제로 노예는 무슨 노예인지 아세요? 감정의 노예야. 감정. 인연의 노예예요. 그걸 다 더 들어가면 돈의 노예, 돈의 노예. 돈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치의 전도 현상이다. 가치의 전도 현상. 그러니까 내가 그 첫 부교문 가가지고 이게 신라 호텔에 발령받아갖고 가가지고 신라 호텔에 초대했어요. 옛날에 정혜영 국회 부의장 했던 분인데
그분이 초대해서 신라 호텔에 우리 식사, 교무님 세분 오셨다고. 초대한대, 식당에. 어디로 가냐 한게 신라 호텔이래. 현대 봉고 그레이스 차를 몰고 갔죠. 아저씨는 쫄이 가시오. 내 앞에 왔던 그 벤츠, 응? 그 정혜영 선생님 벤츠는 그 앞에다 세우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초대받은 손님인데. 나 교문대 그러고. 그 사람들은 교무가 보이나? 차만 보여, 차만. 차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차 앞에다 딱 놓고 백화점 가보세요. 싼 차는 잘 안 오더라고 그래요. 예쁜 차 앞에다 딱 세워놓고. 우리 백화점은 이렇게 고급 사람들이 온다. 고급이라는 가치. 그래서 이 가치가 전도, 거꾸로 전자 물구나무 설 도자예요. 가치가 전도됐다. 그 다음 배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금을 숭배하는 주의다. 그래서 가치전도, 시비전도 그래, 시비전도. 옳고 그런 게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시비가 전도돼버렸냐면 옛날에 이런 거예요. 시는 이득이 되고 비는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예요. 옳은 것은 이득이 되고 그런 것은 해, 손해를 보는 것이 인과예요. 근데 요렇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득을 먼저 이게 요것이 선이고 요것이 후거든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이치예요. 왜냐면 이게 여기가 인이니까.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과요. 그렇죠. 근데 인은 생각 않고 과만 따져. 이득만 따져. 옳든 그르든 이득. 옳든 그르든 손해 안 봐. 그래가지고 요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어떻게 해요? 요걸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준다. 이게 전도돼 버렸다. 견리사의란 말이 있어. 이득을 보면 먼저 뭐 해라? 사의. 의의를 생각해라. 이 시가 의거든. 이득을 볼 것 같으면 견리. 견리. 이득을 보면 사의. 시를 생각해라. 의의를 생각해라. 근데 의의를 생각하나? 이득밖에 안 보여.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내가 편하냐, 안 되냐. 나한테 맛있냐, 안 맛있냐.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밖에 없어. 이게 바로 전도돼버린 그런 노예 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병든 사회에다도 이걸 내놓으셨죠. 병든 사회. 지도자가 지도할 줄 모르고, 지도자가 공인으로서 지도를 해야 하는데 뒤로 돈 빼먹고 있구만. 텔만 보면 이러게 닮았네. 응? 장관이 수갑해갖고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데 갈 일이 별로 없지. 응? 착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리가 아니야. 여러분한테 누가 돈 안 갖다 주잖아 별로. 그 사람들 돈을 갖다 줘. 가만히 있어도. 근데 그러잖아요. 와도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더 얼마나 나중에 감방에서 생을 마감하든가 아니면 처자식이나 손주들한테 뭔 그 텔레비에 나와서 지켜가지고 뭔 그 그것이 행복이냐고. 그것이 여러분 그 욕심에 걸려놓으면요 참 구속이에요. 구속. 사실은 이 욕심 하나만 놔버리면요. 그러니까 무욕이 뭐냐면 대욕인 거예요. 무욕이 대욕이에요. 진짜 큰 욕심은 무욕이에요. 소탐 대실이거든. 작은 건 노리다가 놓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라 이 무욕이 되면요
그냥 욕심이 없으면 자선법 잘 몰라도 진경이 들어가요. 그냥 사심이 없으면 오롯하면 그 자리가 진경 자리예요. 왜냐하면 지공무사기 때문에. 이게 사거든. 무사여, 지공. 본래 지공무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 얼마나 편안한지를 몰라. 얼마나 자유스러운지를 몰라. 근데 이 세상에 제일 놓기 어려운 게 뭐냐? 목숨. 사랑하는 이 돈. 또 놓기 어려운 게 뭐예요? 그 중에 무형의 욕심이에요. 제일 놓기 어려운 게 이 무형의 욕심입니다. 되게 욕심이 이 정도면 내가 뭔 욕심이 있어 이런 사람이 진짜 골치 아파요. 이 정도 먹어도 되겠지 하고 먹잖아요. 그게 욕심인 줄 몰라. 그러니까 정당히 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되 그 불의한 욕심, 과도한 욕심은 놓아버릴수록 철록이 떨어져. 철록이. 그런 이치가 있어. 욕심이 없으면 수양이 자동으로 되고 철록이 저절로 복이 와. 이걸 몰라, 이걸. 얼마나 편한데. 오늘도,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만큼 번뇌가 많아. 욕심이 많은 만큼 번뇌가 많아. 더 많으면 더 많아져. 욕심이 적으면 번뇌가 적어요. 그대로 비례하게 돼. 그래서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대종사님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어찌 이러리요. 그 마음이 대종사님이 전달하고 싶은 그 뉘앙스 있죠. 뉘앙스. 그거 표현이에요. 대종사님이. 어찌 이러겠느냐. 강조하신 거죠. 그 절절한 강조이세요. 그래서 그 파란 고해일 때 파. 파랑주의보라고 뉴스 들어보셨죠? 파랑주의보는 살랑살랑 부는 파도예요. 근데 큰 파도가 몰아칠 때는 그걸 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계가 작게 오는 것을 작은 고통을 파라 그러고 큰 고통 있죠. 막 참기 힘들고 막. 도저히 죽어버리고 싶고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런 경계들 있잖아요. 사라져버리고 싶고 막 이것은 란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큰 경계, 작은 경계, 큰 경계. 그것이 고통의 바다다. 왜 바다의 자를 썼을까? 바다가 이만하니까. 그렇게 그 큰 바다같이 고통이 많다 그 말. 고통의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 그냥 파도가 푹 제가 옛날에 강릉에 저녁에 가고 우리 이거 출가한다는 사람 몇 명 데리고 가서 저녁에 이제 그 파도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그때 있었나? 하는데 아 그때 제가 새롭더라고요. 파도가 계속 치더만 계속 치더만 우리 인생살이가 꼭 그렇게 파도를 치듯이 온갖 번뇌와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간다. 파란 고해다. 파란 고해다. 오직에선 부처님도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응? 고통을 하기 위해서 인생에 사고 팔고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파란 고해를 이렇게 또 묶어보면, 이 세상 전체로 묶어보면, 무지와 질병과 가난의 고통입니다. 무지라는 고통, 얼마나 괴로운지요. 어떤 사람이 잘 살고 못 산지 아세요? 무지할수록 똑같습니다. 무지할수록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냐? 무지합니다. 얄짤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잘 사냐? 무지하지 않습니다. 이 배우, 따라서 해보세요. 배우는 불공. 배우는 불공. 예. 네. 요걸 잘하셔야 해요.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고 가장 내가 복을 만들어내는 일이야. 그 파란 고해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정신의 자주력이 없어서 생기는 파란 고해. 뭘까요? 정신 수양의 결과인가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가패, 신망, 번민, 망상, 분심, 초려, 자포자기, 염세증, 실신자, 신경쇠약자, 최종에는 자살한 사람들. 왜? 정신수양으로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를 가지지 못하면, 응? 정신이 착란을 일으켜.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으로 죽던가. 근데 이 정신이 한 사람은 이게 신체적인 순간적인 머시기로 온 사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계속 온 사람은 내생에도 잘못하면 연관이 되거든요.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정신수양을 하고 볼 일이거든. 낙원을 맞이하려면, 고해를 피하려면 이 수양을 해야죠. 얼마나 행복한데? 참 자기와 만날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 그놈의 행복은. 줄 수도 없네, 쉽게. 연구. 연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파란 고해. 일이, 즉, 일의 시비애가 없어가지고, 자행자재에서 온갖 죄는 다 짓고 다녀. 이치를 몰라갖고, 또, 온갖 고락의 원인도 몰라, 맨 원망 생활하고 말이지. 생각은 짧고, 마음은 편협하고, 생사 이치를 안 하, 인과 이치를 안 하.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허인지 분간을 못하고. 그 어떤 사람 보면 꼭 안 될 것만 찾아갖고 온 사람이 있더만. 한 생각을 더 하면 안 될까? 왜 진짜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왜 대기업에서 놔두었어요? 왜 공식적인 기관에서 놔두겠어요? 진짜 그것이 좋은 약이고 좋은 제품이고 좋은 기술이고 좋은 응? 기계라면 왜 그냥 놔두었어요? 여러분들 그만 쫓아다니면 그런데 비공식적인데 응? 취사력도 마찬가지요. 좋은지 아는데 안 해. 안 좋은데 아는데 해. 안 그런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괴롭다.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 자, 이제 그 밑에 해결책을 나온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정확히 알면, 응? 너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진리적 종교 신앙.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먼저?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신앙. 그런데, 무슨 신앙이냐?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거. 거꾸로 말하면 종교적 진리의 신앙 이럴 수도 있죠. 종교적 진리와 진리적 종교가 좀 다르겠죠? 그죠? 종교적 진리라는 건 뭘까요? 신화적, 미신적, 교조적 그런 것을 말하겠죠. 거기서만 주장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풀면. 그러나 진리 자체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진리 자체. 그런 종교를 신앙하자. 그래서 거기 제가 그 해놨죠. 우리 주산 종사께서는 진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고금을 통하여 변함이 없고 시방을 두루해도 다함이 없다. 이게 진리요. 이게 100년 전에는 진리였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는 진리가 아니요. 이런 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진리, 이번에도 진리, 앞으로도 진리. 이게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거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그 자체 진리는 그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한때는 진리였고 세월이 지난 게 아니요.
이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종교, 종교라는 것은 정산용사께서 일정한 종지를 세우고 그 종지 아래 모든 생명을 교하는 것이다. 그 종지는 저기 뒤에 나오면 그거예요. 그 종지가 뭐겠어요? 종교마다 종지가 있죠. 예? 범불교는 종지가 뭐예요? 이론상이죠. 그 52페이지 뒤에 보면. 불교는 각 깨달음이 종지. 그 다음 도교는 도. 그리고 기독교는 하느님이다. 그것을 내세워서 생명을 제도하겠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중이다, 중. 가운데 중. 이걸 내세워서 이런 종지를 내세워서 중생을 일체 생명을 교하겠다. 그 교자를 내가 써놨는데 그 교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앞에가. 이게 뭔지 아냐면 이 노자하고 비슷해요. 노자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우자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회초리거든요. 교라는 것은 이 노자는 뭐겠어요? 노인, 윗사람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사람을 또 때리면서 가르친다. 이게 교자예요. 신앙은 믿을 신자, 받들, 우러를 앙자. 그러죠? 믿고 받드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종파적 진리 또는 인격적 성자 숭배, 미신적 숭배 이런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은 혁명적 전환을 하신 거다. 아까 개벽을 하신 거예요. 신앙도. 확 바꾼 건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개인의 기질부터 점차 넓혀가는 조용한 변화다. 이게 원불교의 개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엎어버리자 이거 아닙니다. 원불교는 그거 아니에요. 원불교는 먼저 자기의 기질 변화예요. 자타력을 병진하고 동정을 의해서 실제로 유념과 훈련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몸이 바뀌어야 해요. 습관이 바뀌어야 하고. 관념적 종교가 아니야. 미신적 종교가 아니야. 자, 뒤에 페이지 넘어가시고. 그래서 과거의 불상 숭배, 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격 숭배나 불타 숭배. 예. 이런 것을 오직 불상에 비는 그런 불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불교는 어떤 신앙이나 진리 신앙이다. 진리 신앙. 그리고 우주 만유 모두가 다 제복을 줄 수 있고 생존에 나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전체 신앙이다. 그리고 당처 당처에 거기에다가 직접 불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이다. 그래서 진리적 종교가 출현한 역사적인 뜻은 문명의 발달로 그런 거고 이 우주 선우천 변혁에 의해서 두 가지 뜻에서 이렇게 이제 종교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적 종교의 특징은 우리 송천원 선생님께서는 지엽적인 걸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진리로 그런 종교다. 그리고 상징을 이제 넘어서는 참다운 의미 실현. 그리고 원만한 사고와 생활 방식을 열어주는 종교. 쉽게 말해서 이제는 종교가 그 사람은 실질적 삶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 세계에, 자기 가정에, 자기 건강관리에,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종교 생활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살자는 거예요. 종교가 그냥 미신이고 장엄이고 그냥 막 나는 그냥 응? 하고 그냥 위로만 바치고 이게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유병덕 선생님은
진리적 종교를 진리가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고 인간성이 들어있고 사회성, 윤리성, 과학성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산 박정훈 선생님은 그 요건이 되는 게 있다. 진리적 종교가. 진리와 직통해야 한다. 그 다음 하나 돼야 한다. 그리고 모두를 받드는 종교여야 한다. 이제는. 누구는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옛날 어떤 양반이 회사 회장이 몽고 관장인가 어디요? 어딘가 그냥 기사를 함부로 했다가 그냥 혼나버렸죠. 응? 어디 뭐 회사는 그냥 대리점을 함부로 해서 혼나버렸죠. 응?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응. 그리고 인과와 영생을 밝히는 종교다. 그 다음 도덕을 겸행한 종교다. 정산 중사님은 이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그 관계가 근본은 하나다 그랬어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새끼가 꼬아지는 것 같이 지금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원만한 종교여야 한다. 종교만 강조하면 장인 같은 것이다. 그리고 가난하다. 과학만 강조한다. 절름발이 같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 종교와 과학이, 도학과 과학이 만나는 그런 종교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신다. 그리고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병행하고 자타력을 병진한다. 이것이 진리적 종교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종교는 서로 이제는 전쟁 그만하고 내 교리만 옳다. 이것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종교 화합의 시대. 종교 어떤 통하는 시대, 회통의 시대. 이런 시대가 돼야 한다. 그렇죠? 옛날에 원효 스님도 이 통섭이라고 그래서 제일 강조하신 게 그거예요. 왜 본래 마음자리에서 못 만나겠느냐? 거기에는 내 종교, 네 종교도 없지 않냐? 왜 못 만나냐? 진리 자체를 다 만날 수 있지 않냐? 그겁니다. 이제 사실적 도덕의 훈련입니다. 이 수행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훈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참 훈련을 되게 강조하셨죠. 어떻게 보면 그 정전의 수행편, 제3 수행편도 그냥 훈련을 주로 다 훈련을 내놓으셨어요. 훈련을. 훈련은 꼭 뭐와 같냐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참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서커스 같다 그러세요. 서커스 같다. 훈련은. 여러분 서커스 무지하게 재밌죠. 보면은. 입이 쫙쫙 벌어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날아다니고 막. 그죠? 묘기 같은 거 보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사람은 중생을 부처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다? 훈련이다. 반복의 훈련이다. 그래서 아까 그 거기에는 조금 오자가 있던데 이 훈련자가 영어예요. 익히고 익히고 익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훈련을 하면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면 뭐가 된다고? 여러분들은? 부처가 된다. 부처는 열의 위 그러죠. 출가 위 열의 위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자가 들었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아까 신앙과 수행을 반복하면 훈련을 하면 위를 받는 위, 부처 위가 된다. 충분히 된다. 이것이 신이에요. 첫째. 내는 본래 부처요. 내가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원불교 신앙의 첫째 신의 첫째 신분의성의 신의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 도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그동안에는 무슨 도덕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적 도덕이요? 관념적 도덕이었다 그 말입니다. 실생활과 연결이 안 되는 도덕이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도덕이었다. 대중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도덕이었고 생활에 연결이 안 되는 도덕이었다 이 말이지. 그동안의 도덕이.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 저 송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데 제가 조금 가감을 했어요. 그 사실적 도덕 훈련의 첫째는 인관화다. 인관화. 인관화. 인간에 적합한 도덕이어야 한다. 그래서 실행적이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이고 훈련적인 도덕이 된다. 대종사님 당대 저 금강산을 갔는데 어떤 양반이 이렇게 막 뱀 같은 걸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저 아랍 도가 뭐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 사람이 그냥 도인이라고 그랬어. 대종사님이 사람이 뱀을 한 것이 무엇이 도인이냐. 원불교 교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뭐냐면요. 인도정의 공정한 법입니다. 아까 그런 어떤 신통묘술. 이것은 말변지사다 그랬어요. 인간, 인도정의. 이것이 참 제일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실적 훈련은 아까 가장 인간적인 인간에 맞는 훈련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개교동계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대화입니다. 시대화입니다. 시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생활화, 거기에 맞는 대중화입니다. 대종사님은 수시료법 1조에다가 시대에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시대는 영육상전의 시대다. 그래서 저축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을 만드신 거예요. 경제를 잊지 않은 거죠. 경제를. 종교가에서 경제를 밝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를 밝히신 거예요. 대종사님. 그래서 낮에는 방공사하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다 썼어요. 깔깔대소에 썼어요. 아, 문화에 아주 앞선 분입니다. 대종사님. 공부도 재밌게 해라. 재밌게 해라. 미래 시대를 벌써 알았어. 대종사님은 사진, 그 변산에서 찍은 사진이 없으니까 어땠어요? 변산에서 있었던 거 다 복장 챙겨갖고 와라. 그렇죠? 변산에 했던 거 챙겨갖고 와라. 주사는 책 갖고 오고, 머시기는 지게 갖고 오고. 다 갖고 와서 그대로. 자, 서라. 사진 찍어라. 대종사님은 미래 시대를 아신 거예요. 앞으로 종교가 확실한 신뢰를 받으려면 입증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다 찍었어요. 우리 선지님들 그 당시 여러분들 지금 나이 한 60, 70 먹은 사람들 사진 있어 얼마나? 진짜 부잣집 빼고는 없을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 나이 더 먹었거든 그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진을 다 찍으신 거예요. 문화시대, 디지털시대를 벌써 아신 거예요. 대종사님. 얼마나 신뢰감이 가? 얼마나? 신화 속에 막연한, 믿을 수 없는, 혹시 아닌 것 같은, 이게 아니라 이것이다! 딱 내놓습니다. 이 시대를 아신 거예요, 대종사님. 그리고 조선불교 혁신론. 여기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대종사님은 맞춤형이다.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형이다. 그리고 각자가 조물주다 그랬어. 아, 이거 참 대단하지. 맞춤 시대야, 지금. 각자가 조물주야. 나는 별벌이 섬 사람이 아니고. 각자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부처님. 다 제복을, 응? 주고받을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진강급도 자기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 그 시대에 맞게 이제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잘 본인이 살아가라. 시대야만 원불교가 앞으로 해결된다면 나머지는 개인이 실천하면 생활하고요. 그 개인들이 모여서 대중이 생활하면 대중화예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도라면 신앙생활도 있어서 또 교화에 있어서도 또는 자기 직업과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이 시대화의 눈을 떠야 한다. 여러분, 앞으로 1000년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1000년 지나면 어떤 몸을 받아갖고 있을란가? 월사님 어떤 몸이실란가? 1000년 후에.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때는 저, 그, 견성은 다 집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 공부나 와서 스승님들한테 두 가지 하자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천막품에 앞으로는 견성은 그냥 애기 때 다 해버린다. 집에서 그것도. 그러셨어. 그만큼 집단 지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성급기 갖고 아까 후천 개벽 시대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100년을 했던 걸 1, 2년이면 되고요. 수행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기업에서도 3년 내에 새로운 기술을 만들지 않으면 망해버려. 옛날에 하나 해갖고 그냥 쭉 몇십 년 우려먹었잖아요. 망해버려. 수행도 지금 그렇다. 제대로 된 원리로 제대로 하면 금방 견성해서 금방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도인은 처음 안 돼. 저 유럽에서는, 저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머리에다 딱 끼워갖고 네가 입정하는데 얼마나, 어? 마음을 입정을 잘하는가 딱 찍으면 다 나와버려. 그래프가. 찌찌찌찌찌찌 하면서 네가 아, 작아요. 네 작아 도인이다. 아, 진짜다, 너. 언제 하면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한겨레신문에 저기 기자가. 원북에서 제일 수행 잘하는 사람 소개해달래. 그 기계 테스팅 하는데 각 종교별로 테스팅 하겠다고. 그냥 내가 누구 소개해 줬더니 그 헐라다 말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갈라다가. 힘이 없어서 안 나갔어. 그리고 아까 이 현실의 생활화가 돼야 한다. 각 개인의. 그리고 대중을 떠나면 안 돼요. 대중을 떠나면. 그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사실적 도덕은 진리에 근간한 도덕이다. 그래서 대소유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종지, 진리신앙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소짜리로 사은 당처당처에 사실신앙을 해야 하고. 그죠? 유무짜리로 계문과 설속여론도 이렇게 진리에 근간한 도덕을 훈련해야 한다. 그 다음 하나의 도덕. 각 나라가 이제는 하나로 다 엮이니까. 평등한 도덕. 그 사요입니다. 옆에가. 사은도 천과 지가 부와 모가 다 평등이죠. 사요도 평등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죠? 인권평등 뭐 어?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을 만들자는 것이 그것이 진짜 도덕이다. 평등 사회를 만들자는 게. 그게 사요죠. 그 다음 원만한 도덕이다. 일과 이치 간에 정기와 상시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에 원만한 도덕 그런 시대가 됐다 이제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은 수행의 표본을 두고 신앙과 일치시켜서 거기 보세요 제가 적어놨어 취사가 취사로 끝나지 않고 본으로 바로 연결돼야 해. 이게 제대로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인사할 때 공손하게 마음을 챙겨서 인사를 했어. 그것이 그대로 수행이죠. 마음을 챙겼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뭐죠? 첫째 불상으로 보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사실적 도덕이다. 뭐라고 막, 막, 뭘 그냥 수행한 것 같은데 막상 그냥 건방지고 말이지. 은혜가 안 되고, 만나면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간 데마다 도움도 안 주고. 그 다음, 언제 어디서나 하는 것이 진짜 사실적 도덕 훈련이다. 그리고 영생과 연결돼야 한다. 그것은. 그리고 확인. 확인하면서 하는 게 진짜 사실적 도덕이다. 그게 뭔 이야기냐면 계획을 했으면 추진하고 최종 평가 확인을 하는 거지. 항상 평가를 말하는 평가. 뭐냐면 일기를 해갖고 하루 평가. 신분검사를 해갖고 1년 평가. 3년간 법의사정을 해갖고 3년간 평가. 이것이 공부성적, 사업성적이갖고 원성적으로 평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해야지 본인이 내비게이션 같이 아 어디까지 왔구나 본인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냥 막연히 개최하는 사람 이런 앞으로는 도덕 아니다. 사실적인 그대로는 도덕이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리고 조직화해야 한다. 사실적 도덕. 조직은 뭐래요?
총부와 교구와 교당을 조직을 해야죠. 단장 중앙이 조직이 돼야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 조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이 교당에서 발령을 떠나가도 이 조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적 도덕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시스템이 되지 않는 도덕, 막연한 것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적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신앙과 수행 또 갖다 올려놨어요. 추가해가지고. 뿌리하고 원천이다. 복과 해다. 예. 신앙은 타력을 얻는 것이고 수행은 자력을 가꾸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아무리 타력이 있어도 자력이 없으면 그 타력을 받지를 못하고요. 아무리 자력이 있어도 타력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하면 되지. 완전 착각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는 팀으로도 하는 것이고 합력이 없이는 절대 큰일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라. 확장. 정신 개벽을 해라 그 말이죠. 안으로는. 그리고 밖으로는 물질의 세력, 이 과학의 세력을 항복받는다는 건 뭐예요? 선용하고 활용한다는 거죠. 그죠? 항복받는다는 건 물질을 내가 주인 자리를 뺏기지 말고 내가 주인이 돼서 선용하고 활용해라. 그게 항복받는 거죠. 그래서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거기다가 일체 인류를 글 안 했어요. 일체 생명을 그랬죠. 생명. 모든 산 것. 생명. 그건 뭐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축생도 들어가고. 그죠? 돌아가신 영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가도 해당이 돼. 개도 돼야. 여기가 다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광과 대, 무와 량. 막 공간과 질과 양 다 포함됐죠. 광대무량이 일종의. 네. 그래서 광대는 어디나 넓게, 그리고 무량은 누구나 그 소리예요. 누구나 낙원을 맞이하자. 그래서 여기서의 그 낙원은 보면은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그랬죠. 그죠?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인도한다는 것은 낙원으로 인도 그랬어요. 인도. 낙원을 건설 그렇게 안 돼 있죠. 에? 낙원을 건설이라고 했어요. 낙원을 찾아가자. 피하는 세계 찾아가자 그랬어요. 지금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안내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있는 이것을 이끌어주는 거. 이게 인도예요. 자리타를 말하는 거예요. 함이 그 동기니라. 함이라는 건 계속 온다는 거예요. 함. 함. 그 동기니라. 그래서 끝털에 인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대종사님 기가 막힌 표현이거든요. 인이라 이런 것은 깨달은 내가 중생을 위해서 확실하게 제시한다. 내가 경험한 내가 확실한 사실을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인이라예요. 그 다음에 우리 대산주사님 교리 실천도회를 보면 그 정전대의를 보면 이것이 나와 있어요. 반드시 개교 동기를 할 때는 이것을 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간단히 소개할게요. 세계 5대 성자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개교와 세계 성자의 그 정신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원불교가 나온 이유 중에 그것도 있는 거예요. 세계의 지금 전쟁이 뭔 전쟁의 핵심이에요? 종교 전쟁이 이게 해결돼야 전쟁이 막아져요. 평화는 종교 평화가 없이는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하나로 만나져야 한다. 그렇다면 뭐냐? 아까 이 다섯 가지. 불타는 대평중의 자비주의다. 그리고 노자님은 대해탈의 자연주의요. 예수님은 대희생의 박해주의요. 공자님은 대실천의 중도주의고
대종사님은 대원만의 이론주의다. 그래서 대각주의, 무의주의, 유화주의, 인위주의, 세계주의. 그래서 원불교는 이론주의면서 이론주의 즉 대세계주의다. 그거예요. 저는 원불교만 이해해서 산다 그러면 내가 원불교 안 살아요. 원불교가 이 세상 세계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자신감 있게 세계 일을 한다 생각으로 하고 있고 또 실제로는 세계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초기 교단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계가 다 시방의 일가로서 내가 뭔가 정신, 육신, 물질로 형편 닿는 대로 무엇을 합력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한다. 사실은 저도 국내 교만 하면 안 되죠. 국내 있으면서도 뭔가 세계 교회에 도움을 줄 만한 걸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맞죠. 하다못해 정 없으면 기도라도 해주고 아니면 내가 거기에 하는 합력이라도 해주고 합심이라도 해주고 그것이 원불교 대종사님의 그런 정신이고 자 원불교 개교 동기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불교 개교 동기는 나의 동기와 일치가 돼야 합니다. 원불교 너희들 그래라. 나는 나다. 그게 아니라 원불교 개교 동기는 내의 동기로서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가장 낙원을 맞이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대종사님이 가장 이뻐할 것이다. 가장 빨리 힘을 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맨 뒷장 그거 나와 있죠. 거기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 세상의 낙원은 일생의 신낙원 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신낙원도 같이 맞물려 가야 한다. 원불교 식구들은 육신의 과학을 통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만 하면 안 된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뿌리를 확실하게 준비하면서 같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해. 그것이 원불교 개교의 정신이다. 그래서 정말 대종사님이 이러셨어. 여러분들한테. 나는 다 들리거든. 야, 누구 진짜 잘 살아라. 근데 영원히 잘 살아라. 그거요. 그것이 개교 동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체 생명이 정말 이 생도 잘 살고 내 생도 잘 살고 영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원불교 개교의 동기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